최면에 걸리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네. 최면에 안 걸리면 좀 이상한 거예요.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? 아니죠, 아니죠. 얘기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네.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습니다. 네, 긴장돼요. 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눈 감았다. 하나하나 15. 진짜 싫어. 자, 눈 떠보세요. 여기 옳지. 손바닥. 옳지. 눈이 감깁니다. 숨 쉴수록 깊어집니다. 숨 들이쉴수록 깊어집니다. 자, 이제 저 몸이 뒤로 넘어갑니다. 뒤로 넘어갑니다. 편안해져. 숨 쉴수록 깊어집니다. 자, 이제 내가 열에서 영까지 세면 대단히 깊은 휴식 속으로 빠져듭니다. 열, 아홉, 여덟, 일곱, 여섯, 깊어집니다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숨 쉴수록 깊어집니다. 영, 아주 깊어집니다. 자, 이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휴식 속에 잠겨 있습니다. 자, 이제 머릿속에 신비스러운 시계를 떠올려 보세요. 그 시계는 점점 더 과거로 갑니다. 자, 이제 과거 기억 중에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기억 떠올려 봅니다. 하나, 둘, 셋, 떠올립니다. 말해 보세요. 데뷔 직전에. 데뷔 직전에.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, 그 병원에 좀 늦게 가봤어요, 데뷔 준비하느라. 네.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, 할머니는?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. 네, 근데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어요. 자, 그 기억이, 그 할머니에 대한 그 기억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봅니다. 내가 셋을 세면 딱 떠올려져요. 하나, 둘, 셋. 그러니까 원래는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할머니를 떠올리면 네.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군요. 할머니가 돌아가셨나요? 아니요. 할머니의 생각을 떠올리면 돌아가실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드는군요.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무대에 서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? 예,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군요. 예,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무대에 서는 거가 조금 두려워지거나 좀 불안해지는 느낌이 있나요? 네. 자, 이제 할머니가 아팠는데 예, 좀 늦게 갔던 그날, 그날 기억으로 가봅니다. 자, 가봅니다. 레드, 레드, 썬! 자, 이제 그 기억을 이제 먼 우주에서 한번 바라보세요. 자, 그리고 그날을 할머니의 생일날로 편집해버리세요. 생일날 좀 늦게 간 거야. 자, 그렇게 편집하세요. 자, 그렇게 편집합니다. 레드, 레드, 썬! 이제 당신 마음속에 죄스러운 마음을 네, 없애버리세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머니에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모두 기억납니다. 모두 기억납니다. 자, 그리고 내가 셋을 세면 모두 기억나지 깨납니다. 하나, 둘, 셋, 깨납니다. 상쾌합니다. 와. 와. 어쩌더래요? 아니, 에스쿱 씨. 이렇게 최면을 받아보니까 어때요, 기분이?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제가 직접 그려가는 것 같긴 한데 아,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어때?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시원해졌나요? 그런 느낌이? 개운하긴 하네. 아니, 자다 일어난 것 같아요, 그냥. 아, 그래요? 네.